친구들이랑 오늘 피크닉하러 선셋비치 왔습니다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저건가? 저긴 아니고. 저녁 맛있게 먹었고요. 집에 갑니다. 원래 학교 친구들 모임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였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바베큐 파티를 연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보기로 했어요.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습니다. 집에 가는데 정신 놓고 있다가 기차 내려야 될 대로 놓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방금 딱질 때릴 뻔했어요. 또 메트로에 있는 공유 오피스 왔거든요 오늘. 근데 여기 좋은 게 그 주차 제한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죠. 근데 3시간 제한이 있었어. 와, 큰일 날 뻔했어. 제가 집 가는 길에 베스트바이 들렀다 갈 거라서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갔다 차를 픽업할까 아니면 그냥 차를 갖고 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 차를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앞에 있는 달려 나와서 보니까 3시간 제한이 있다. 근데 그 벌금 안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. 아, 진짜 오늘 큰일 날 뻔했네. 근데 뭐 벌금 50불이라고 하네요. 생각보다는 막 비싸진 않아서. 이 메트로에서 유명한 빵집입니다. 빵 한 주먹 샀습니다. 한 주먹 커피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안 먹어본 거 많이 샀는데 도전적인 맛을 몇 개 샀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부터 함께 했던 캐논 G7X 마크2 이 친구를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. 일단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기도 했고 오늘 순간부터 핸드폰이 이 친구를 넘어서고부터 안 쓰기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. 지금 구매하려는 분이 로비에 와 있어서 테스트를 하고 마음에 들면 가져갈 것 같아요. And I wonder if you can call another pharmacy and get my prescription. 다운타운에서 버나비로 이사 오면서 그 원래 약 받아 먹던 게 있는데 그 약국 간에 트랜스퍼가 된대요. 그래서 동네에 있는 런던 드럭에 전화해서 오리지널 약국에 전화해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더니 해주신다고 합니다. 찾으러 왔습니다. 오늘 그 프리스크립션 오늘 받았는데 바로 그 찾으러 오라고 문자가 와서. 여러분, 오늘도 오늘 목요일이 끝났습니다. 퇴근하고 치킨 먹으러 가요. 한 번 정도 수요일마다 모이는 수요 미식회가 있는데 어저께 일이 있어서 목요일에 만납니다. 지금 로이드에 있는 원래 소리네 가서 아구찜 먹으려고 그랬는데. 여보세요? 야, 그 미친 듯한 내리막길 알지? 그 내리막길 내려다 보면 내가 오른쪽에 있어. 그거 무슨 느낌이야? 오랄라. 야, 웨이팅 있어. 최근에 그 여행 영상만 올리다가 다시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 켜니까 약간 어색어색하네요. 제가 지난번에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 토론토를 경유했단 말이죠. 경유해서 오는데 딜레이가 있었고 에어 캐나다에서 보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제가 그때 클레임을 하고 나서 우선은 에어 캐나다에서는 그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캔슬이 되면은 보상을 해줘요. 어떤 보상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별로 딜레이가 된 만큼 현금을
줍니다. 저는 처음에 이거를 크레딧으로 줄줄 알았는데 크레딧이 아니라 이트랜스퍼로 현금으로 들어와요.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클레임을 하시면 되고요. 저는 어쨌든 거기서 딜레이가 되면서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팜플렛을 줬단 말이죠. 어떻게 클레임을 하고 이런 거를. 근데 이게 모두 다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학교 친구들이랑 바베큐를 했는데 바베큐를 하는 와중에 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그 토론토 공항에 갇혔대요. 제가 갇힌 것처럼. 그래서 너도 클레임하면은 돈 받을 수 있다 얘기했더니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알려줬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작년 여름에 그 휴가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도 똑같이 토론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밴쿠버로 오는 건데 그것도 딜레이가 됐대요. 그 친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몇백불을. 그 친구도 클레임을 해놓은 상태고.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 1년 동안 내가 에어캐나다를 탔는데 딜레이가 됐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꼭 작성하셔서 용돈을 버시기 바랍니다. 일단 간단하게 이 웹사이트로 가셔서 그냥 항공권 정보, 개인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메일이 옵니다. 그래서 뭐 얼마를 주겠다라고 메일이 오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계좌를 확인해 보면은 이트랜스퍼로 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1000불을 받았습니다. 제가 이번에 유럽여행을 왕복표를 에어로플랜 포인트로 샀단 말이죠. 그래서 실제 비행기 값을 돈으로 낸 거는 한 300불 정도만 냈어요. 나머지는 다 그냥 포인트였으니까. 거의 제가 현금으로 뭐 한 200만원 정도 썼겠죠. 쇼핑한 거 빼고 숙소랑 식비 정도만 하면은. 그래서 어쨌든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번 여행에서 쓴 돈을 보완을 좀 했습니다. 토론토에서 몸이 좀 아프고 힘들었지만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치료가 잘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그 에어로플랜 포인트 모아서 비행기 사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텐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코발트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었었거든요. 근데 1년인 지금 시점도 제 넘버원 카드로 쓰고 있고요. 아직 그 카드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은 여기 링크로 가셔서 한번 어떤 카드인지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진짜 좋습니다. 저는 이제 포인트로 비행기표를 사다 보니까 돈으로 비행기표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리고 이번 이 코발트 신용카드 말고 제가 또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개를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.